왔습니다. 신문으로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요즘에는요, 하이라이트 줄과, 그 매니저가 알아서 선동해가 다 알아서 이제는 나는 그걸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매니저들이 하이라이트 조작을 하시오. 아시겠습니까? 조작을 하지 않을지, 그럼 나는 방송 보고 욕하겠습니다. 야, 이런 빌어먹을 매니저 씨를 좀 방송 조작을 좀 해? 아주 훌륭합니다. 얼굴에 손 올라가면 가려지나요? 아니요. 그냥 이거는 얼굴만 인식이 돼요. 손 같은 것도 인식이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얼굴만 인식해요. 네, 얼굴만 인식됩니다. 원래 매니저들이 제일 일이 많은 거예요. 빨리 올라가. 좋아, 빨리 올라가는 거야. 참 잘했어요. 도장 하나 찍어주리. 빨리 올라가는 거야. 우와, 친구들 잘 올라가고 있구만. 카타나 사무라이. 화살 날라온다. 불태워. 성문 열어라. 더들러라. 그리고 남은 병력은 전마들 대응하라. 빨리 집어던져. 참명대가 길을 와주라. 대응 힛! 너희들은 빨리 성문을 점령하라. 몽땅 쓸어버려. 좋아. 그들을 막아라. 쉰. 쇼크석 돌리님 별봉선 50개. 감사합니다. 와우. 돌리님 감사합니다. 돌리님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눈이 번쩍. 고양이 눈이 번쩍. 다나파니 69개 감사합니다. 좋아. 별풍선 리우스는 이렇게 해야겠어. 눈이 번쩍번쩍 떠진다. 알겠습니까?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구만. 우왕. 좋아, 아주 훌륭하구만. 별풍을 볼 때마다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구만. 아니 이럴수가. 야, 빨리 성문 열어. 성문 열란 말입니다. 눈 감을 감겨요. 네, 감겨요. 감았다. 지금 감았어. 아, 편안하다. 잘까. 눈을 뜨면 이렇게 되고요. 나 눈을 이렇게 뜰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중간 감한 거. 좋아. 이런 거 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성문 열렸다. 전 차고 정예 부대 앞으로 적을 부셔버림. 성문이 열렸다. 남은 부대는 적을 부셔버려라. 신이 부대 앞으로 진군. 맥마귀 병대가 들어간다. 적을 완전히 쓸어버려라. 야, 성문 지켜. 무조건 성문 지켜. 성문을 지켜야 한다. 성문이 뚫리면 안 돼. 성문을 지켜라. 하하하하. 아주 훌륭하구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야, 이게. 나 빼고 뭐야. 나 빼고 나 음식이야. 음식.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정예 부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마대 출현. 바밤. 저놈들은 뭔가 무시하고 쓸어버려. 쓸어라. 여기 휘말리면 그냥 죽는 거요. 이 친구들은 뭐야.
에리야, 에리야! 정문 열렸어, 뛰어 올라가. 입성. 자, 두 번째 성벽은 부서졌는가? 여길 날려버려야지. 이곳을 빨리 불태워버려라. 이곳을 빨리 불태워버리란 말이다. 가자, 친구들. 와, 렉 봐라. 친구들, 본대가 도착했다네. 여길 완전히 끊어버릴 거야. 기마병대, 그냥 여길 몰살시켜버려. 쓸어버려! 쓸어라! 이리야! 아, 김한대가 밀고 댕기니까 포기다 시원하구만. 우와. 굉장히 훌륭하구만. 나블리들 못 잡나? 연사대 성문을 열어라. 명조라, 명조를, 명조의 성문을 불태워서 우린 바로 진군한다. 집어 던져. 야, 명나라 학살 당하는데 지금. 그래, 우리 명나라한테 더 이상 숙일 그런 클래스가 아닙니다. 명나라가 숙여야지. 여기 봐봐, 이것만 봐도 명나라가 숙여야 돼.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10만 명을 파병했어. 우리 전력 10만을 파견했다고. 명나라를 부셔버리기 위해서. 집어 던져! 파인더! Our general is in grave danger, my lord! 포병대, 빨리 여기 있거라! 지원군 목적이었는데, 그, 명조가 우리한테 식량을 안 줘갖고, 굶어 죽기 싫었기 때문에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엠마들이 우리한테 식량을 곱게 줬으면은 우리는 명조를 위해 싸웠을 건데 식량을 안 줬어요. 횃불이요. 불 지르는 겁니다. 야, 빨리 성문을 열어. 그래야 우리 기분이야. 우리 병력대가 저길 쓸어버릴 수 있지. 횃불만 던져갖고 여길 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긴 끝이다. 빨리 집어 던져. 이 안에 이야기, 여 병사 이게 다인데. 야, 차고! 도착했지. 예, 도착했습니다. 올라가. 작전명, 차고 갑사.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나머지를 쓸어버린다. 차고 갑사 준비. 올라가. 성문 열기 전에 차고갑사가 먼저 도착할 것 같으니 차고갑사 먼저 보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타이거 헌터. 저놈들을 쓸어버리라고. 알아들었는가? 뭐야, 빨리 다 올라가. 차고갑사 정해니까. 뭐야 이것들. 총이라도 쏘니? 아, 이제 불타오르네. 늦어서 차가 벌써 성벽 오르고 있어. 보립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성문 뚫렸지? 대기해. 너희들은 몸빵을 대고 차가 앞서 올라가서 암살을 한다. 좋아, 빨리 다 올라가. 차고 가서 검들 검그 지파고 검하고 두개 들고 있네. 올라가. 시간이 없어. 젠군 나라 타이거 헌터 레디. 바깥쪽에는 지금 머리 어그로꾼 병력들이 도착해 있고. 준비됐나? 올라가.
타이거 헌터 1호 저쪽 잡고, 2호 저기 잡고 올라가. 깨부순다. 오! 너 화살 맞기 전에 올라가. 가자. 차후갑사들이 내 손까지 진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절대 차후갑사는 접근전에선 덤벼선 안됩니다. 특히 궁수는 더 그런 차후갑사를 접근전에서 궁수로 만났다. 물적이 펼쳐지는 거예요. 양 다 죽는 거지 뭐. 양 다 되시는 거야. 그냥 바로 죽는 겁니다. 야, 저 대형 뭐냐? 우리를 저항할 병사들이 오고 있다. 쓸어버려. 님,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이 친구도 우리가 누군지 모르네, 아직. 아, 중국군은 차후갑사를 본 적이 없겠구나. 일본만 우리의 위험을 알고 있지. 아, 그래서 중국군은 우리한테 이래 덤벼드는 거구만. 그렇구만. 중국군들 차후갑사라고 모르지. 이게 바로 호랑이 가죽이라는 거야, 임마. 이것이 바로 호랑이 가죽이라는 거다, 알겠는가? 오른쪽 위에 고양이는 내 얼굴을 찍어서 하는 이미지입니다. 내 얼굴을 투과하는 이미지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인마들은 명조고, 인마들은 중국이고, 얘 앞에 칼질하고 있는 아들이 조선 차후갑사. 조선 싹 쓸어버려. 야들이 이제 성문 열고 다 할 거예요. 좀만 지켜보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은 저 친구들은 다 쓸립니다. 예, 다 쓸려요. 완벽하게 다 쓸립니다. 자, 가끔 소리가 안 나는 거는 내가 이미지 편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보자. 봅시다. 빠밤밤. 예. 가자! 중국군이 왜 이래 맞냐고? 당연한 걸 물어보네? 아, 당연한 걸 물어보는구만. 바이비엠이란 건 없습니다. 바이비엠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바이비엠은 방송놈들이 쓰는 그 뭐냐 그런 겁니다. 바이비엠은 역적들이 쓰는 게 바로 바이비엠. 아시겠습니까? 아, 중국군 창병도 올라왔다. 괜찮아, 쓸어버리면 돼. 아, 뭐냐, 오빠야들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구만. 야, 궁수 따위가 상대할 수 있는 병강 아니야. 님! 궁수 따위가 상대할 수 있는 병강 아닙니다. 바이비엠은 뭐냐, 비경대 적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비경대의 적대를 의미하는 거야. 바이비엠 외친 놈들을 무조건 신고해주시면 무조건 투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니라 바이비엠 자체는 무조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하는 거야. 헤어질 때 인사 말이 아니고 무조건 그냥 적으로 간주한다. 이거는 농담이 있을 수 없어. 바이비엠과의 한에서는 바이비엠 처음 깼는 게 우리하고 뭐냐 전투 중에 옛날에 아르마드 전투 중인 아들이 처음 깼던 얘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방풀로 적으로 앉았다.
애초에 바이비의 뭐 우리 비경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야. 태초에 없는 얘기였어. 근데 방플러들이 그 지랄 하는 거야. 밴드에 계속 알려드리고 공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들 장들하고 관리자들은 계속 얘기해. 함부로 헛소리 하시면 나다가 목 날라간다고. 여기에 썰리는 중국군 된다고. 야, 아직까지 절반도 안 죽었어. 이 대군을 상대하고 있는데도 이 병사들은 절반도 안 죽었다. 엄청 잘 싸워. 개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국 샌드위치? 아, 그건 모르는 소리지. 아, 야, 피가 더 많이 터지는 것 같아. 중국군의 샌드위치랄지는 우리가 저걸 씹어먹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타이거 헌터. 계약업수적으로 저기 추구하고 있거든. 여기 그 방패 들고 검도 나들은 좀 잘 싸워. 나머지야 뭐. 야, 튼튼하다. 나머지야 뭐 그렇게 힘든 게 아니지. 잠시만, 또 뭐 바꿀 거 있나? 바글바글, 아이고 잘 죽는다. 바글바글바글. 야, 차우갑사가 몰리나? 차우갑사 한쪽에 몰렸는데? 야, 차우갑사가 하향 먹긴 했긴 했구나. 이렇게 그냥 병과들한테 밀리다니. 원래 차우갑사들은 이 정도 병력에 밀리지 않아. 씹어먹음 씹어먹지. 잠시만요.
고양이 눈은 어지간해간 잠겨 있습니다. 어지간해간 잠겨 있어요. 어지간해갖고는 잠겨 있습니다. 자, 전투가 아주 신박하게 작살났구만. 자, 여기 있던 그 많은 놈들이 예, 싹 썰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가도갑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차오갑사 하는 줄 알겠지요? 반자이하고 보물을 안 쓰고도 적군을 쓸어버릴 수 있는 병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차오갑사입니다. 차오갑사의 불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한번 전투 딱 벌어지는 순간 예, 적을 쓸어버려요. 예, 적을 완전하게 쓸어버리는 병과입니다. 이게 바로 차고갑사의 위협입니다. 정의 건병대. 이 친구들은 어그로 엄청 끌렸네. 계속 옆 밑에 있는 우리 병사들만 쏘고 있네.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지. 점령 30초 남았다. 뭐야 이건? 님 미침? 여기 어디라고 덤벼듬? 야 병사 한 명에 차오갑사 60명인데 달려드는 거 아니야. 죽지 싫으면 달려드는 거 아니라고. 예 미치지는 이상 예? 어마어마합니다. 갑시다. 고양이요? 어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네. 프로그램입니다. 고양이는 이제 내 얼굴을 찍어갖고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는 걸 보여주는 어플입니다. 매우 간단하지요? 네, 이렇게 뭐 왔다갔다 거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거릴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뭐 그냥 뭐 그런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 저걸 죽이게. 점령. 갑시다. 자, 이 지역은 이제 우리의 통제에 있습니다. 여긴 우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와, 뭐야? 여기 뭐야? 강 개선된 근접 공격, 개선된 사기. 개선된 돌격, 뭐 어마한 거 다 붙어있네? 미쳤다. 여기 제정신 아니다. 뭔 어마어마하구만. 모자 귀엽다고? 야, 안 돼. 그 모자가 귀여우라고 붙여놓은 건 아니란 말이야. 안 돼. 그나마 이게 쇼곤한다고 해갖고 막 차려입고 왔는데 귀여움 척 귀엽게 만들어버리다니 그러면 안 됩니다. 도노 전투 개시 욕하라. 유자비 얼마에요? 유자비가 빠지고 한 7 유자비 한 7만원 돈 나올걸? 유자비 빠지고도 한 7만원? 7만원 돈?
비가 오는구만? 시원한게? 어우 건조하군. 폭풍을 칠 것 같구만. 갑사가 천하무적이 된 것 같다고 하니요? 그냥 갑사를 잘 쓸 뿐입니다. 천하무적이라니. 그에 대해선 정말 되도 않는 소리라고 이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천하무적이라니 잘 쓰니까 그래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만 집어넣어갖고 갑사를 영웅화시키는 거지. 갑사 막상 붙으면은 기마병한테도 몰살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약해. 그렇게 무적 보니까 만능 병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영웅화시키는 거지. 자, 이게 바로 조선군 최정예다. 이것이 진짜 갑사, 차고 갑사, 그 다음에 살 정의 살수, 그 다음에 이것은 정의 살수 뭐냐 건병대 버전. 일단 건병대. 가자. 시간이 되었다. 진군하라. 사정거리가 역시나 200이거든? 보자, 이쪽 가면은 저까지 되겠네. 바라바밤 바밤바밤. 차고 준비. 전갑사 준비. 이야 멋있다. 유튜브보다 못하냐고? 모르지. 일단 병사가 틀려졌으니까. 병사를 하양을 졸라게 처먹었으니 유튜브보다 못하는게 당연한걸수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건 시즌2잖아. 아마 안 될 거야. 아시겠습니까? 하향 처먹은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안 그래? 하향 처먹은 것까지는 내 잘못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래간만에 말입니다. 심심하니 말이죠. 전군! 발포하라! 가라! 아, 그래? 유튜브로가 더 화질이 더 좋지. 바바바바라밤. 여러분, 감